오늘은 촉촉하고 포근포근한 파운드 케이크를 구워볼게요. 파운드 케이크 4개 분량이라서 재료량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반죽기를 한번 사용할게요. 실온에 둬서 말랑해진 버터를 잘 풀어준 다음에 설탕을 두세 번 나눠서 밝은 아이보리색이 될 때까지 잘 풀어주세요. 아이보리색 크림이 되면 휘핑크림도 넣어주세요. 이제 달걀을 한두 개씩 나눠서 휘핑해주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순두부처럼 몽글몽글해져서 분리가 일어날 거예요. 열심히 휘핑해서 부드러운 크림처럼 만들어주세요. 크림 상태가 되면 이제 바닐라 익스트랙도 넣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강력분의 베이킹 파우더를 넣고 함께 체를 쳐주세요. 그리고 크림화된 버터에 넣어서 부드러운 반죽으로 완성시켜주시면 돼요. 파운드 케이크를 구울 때는 일반 파운드 틀 또는 저처럼 종이 파운드 틀이나 아니면 식빵 틀로도 굽기도 해요. 어떤 틀을 사용하느냐에 따른 레시피는 영상 아래 적어놨으니까 반드시 참고를 해주세요. 파운드 케이크를 팬닝할 때는 속을 꼼꼼히 채운 다음 부드럽게 펴서 끝부분을 이렇게 쓸어 올려 오목하게 만들어주세요. 종이 파운드 틀 중과 소 사이즈 두 개씩 4개 분량이에요. 자, 이제 오븐에 구워줄게요. 15분쯤 구워졌을 때 파운드 윗부분이 예쁘게 터지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조심히 꺼내서 윗부분을 쓱쓱쓱 칼집내주세요. 살짝 긋는 게 아니라 1.5cm 정도 깊이로 찔러서 칼집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남은 시간 동안 구워주세요. 굽다 보면 이렇게 윗부분이 예쁘게 터져서 올라와요. 짠! 이렇게 다 구워진 파운드 케이크를 더욱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줄게요. 달걀 노른자를 풀어서 갓 굽고 나왔을 때 바로 발라주시면 돼요. 노릇노릇하고 윤기가 나서 더욱 맛있어 보이죠? 아이싱도 뿌려줘봤는데 너무 묽게 했나봐요. 다 마르니까 티도 안 나더라고요. 이런. 어쨌건 아이싱했던 케이크를 먹어보기랍니다. 완전 촉촉하고 포근포근해 보이죠? 파운드 케이크는 다 식지 않아도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퍽퍽하지도 않으니까 계속 먹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우유랑 함께 맛있게 드세요.